취업난이라는 시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경쟁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의 6개월은 공백기로 남게 돼.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냐? 얼마 전 정말 가고 싶었던 기업의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후로 아무것도 못하고 방황한 지 6개월째입니다. 돌이켜보니 지금까지 약 50군데 넘게 지원해봤지만 합격한 곳은 한 곳도 없네요. 29살. 친구들은 다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만 아직 취준생입니다. 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 같고 바닥치는 자존감에 지인들의 연락도 다 피하고 있습니다. 취업부터 인간관계까지 제 20대는 꼬인 것 같아요. 너무나 우울하고 막연한 불안감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나도 생각해보면 이 친구처럼 취업 준비 기간이 있었고 똑같이 이런 좀 우울함, 불안감, 막막함을 좀 느꼈어. 그때 당시에도 나도 왜냐면 은행을 좀 다니다가 1년 만에 나왔었고 보면 친구들이 다 직장이냐 그리고 같이 이제 컨텐츠 하던 존슨 같은 경우도 나보다 먼저 취업이 됐단 말이야. 사실 이게 제일 힘든 거야. 다 같이 안 되면 버틸만하다. 근데 나 혼자 망했어. 남들 다 되고 나 혼자 망했을 때 그때가 진짜 힘든 거야. 나도 그랬지. 이게 잘못된 상황이 아니야. 취업난이라는 시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경쟁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의 6개월은 공백기로 남게 돼.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취업을 계속 준비한다고 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불확실한 걸 계속 붙잡고 매달리느니 일단 주위를 다른 곳으로 좀 돌려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동네 식당 알바, 급식실, 병원 뭐 창고 정리 알바 이런 걸 시작했어. 두 번째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했어.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내가 취업하면 못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그 취업 준비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걸 생각해보니까 컨텐츠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했던 거지. 거기서 좀 자존감도 없고 자기 효능감도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취업의 터널을 벗어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이런 우울증, 분명히 비교해서 왔던 감정이었던 것 같더라고. 나보다 잘나는 사람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들린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내가 지향하려고 하지만 비교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 박탈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혼자 되어야겠더라고. 외로워야 돼. 사람이 어떤 성취를 하려면 외로워야 돼. 본인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고 장점을 더 큰 장점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있다. 그래야 할 순간인 거야 나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 이분한테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는 어떤 그 중간 과정이잖아. 난 이런 과정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있어. 인간관계의 어떤 중요성이 점점 떨어져. 타인의 중요성이 떨어진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은 인생에 있어서 나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시기라고 난 좀 말을 해주고 싶거든. 타인이 멀어지는 건 지금 이 친구 29살 친구가 좋든 싫든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물론 나보다 먼저 취업이 된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은 다 그 친구 나름의 하소연을 한다. 와 오늘 진짜 힘들다. 와 직장 힘들다. 미치겠어. 불안해. 너 어떡하지?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고민이 엄청 많고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받아. 근데 이 친구들 그런 얘기를 듣잖아? 기분이 좋더라. 원래 인간이라는 게 남의 불행에서 행복을 찾잖아. 근데 그런 의미만은 아니고 사실 내가 취업이 그때 당시 너무 하고 싶었어. 근데 취업이란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이 바로 내 친구들이었잖아. 근데 그 친구들의 어떤 직장 생활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나는 아 취업이란 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 준비에 대한 불안감, 절박함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어떤 의무감 이런 것들이 남으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던 것 같아. 친구들을 나도 나름 잘 활용을 했던 것 같고 그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불행이 세 가지 있었던 것 같아. 대학 입시할 때 정말 힘들었고 취업 준비 때 힘들었고 첫사랑이 이별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 근데 그 힘듦의 순간들 평생 갈 줄 알았거든. 근데 오래 안 가더라. 반대로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 우리 감정은 되게 매몰되어 있는 것 같지 되게 영원할 것 같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의 행복을 좇는 우리의 행동들인 것 같아. 과정상에서 어떤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지 불행은 저 멀리 두고 어떤 성취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성취가 무엇인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 개인적으로는 아침 운동을 즐겨 하거든. 근데 아침 운동이 정말 좋은 작은 성취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하나의 도전. 운동까지 해. 두 번째 도전. 아침에 이렇게 성취를 이뤄냈는데 오후 시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도전의식 열정이 생겨.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성취가 성취를 낳는다는 얘기야. 아침 운동은 하나 예시로 들어줬지만 각자의 도전적인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본인만의 작은 성취를 찾아서 해낸다면 자존감 올라가고 취준, 인적성, 면접 준비 착착 다 된다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분명 있지. 나도 있었어. 그걸 어떻게 풀었느냐. 그러니까 플렉스를 해야 돼. 근데 그때 당시 나도 돈이 많지는 않잖아. 대신 뭐가 많아? 시간이 많아. 그럼 시간을 쓰는 거야.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라고. 아침에 운동하고 술 먹고 낮에도 한번 일어나보고 정말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면서 한번 풀어보자.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한테 조언을 해주기가 좀 조심스러워. 왜냐면 지금 단순히 내가 이 친구 상황만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한테 진지한 조언을 하면 안 맞을 수가 있어. 왜냐면 이 친구 성향도
상황도 모르고 그동안 살아온 삶도 모르는데 내 식대로의 조언을 해줬다가 이 친구가 들었을 때 안 맞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 진지한 조언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내 기준에서 조언을 해주자면 아까 내가 극복했던 방법을 좀 추천해주고 싶은 거지.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해라. 하고 싶은 걸 해라. 이 두 가지를 추천 좀 드리는 거야.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취업이란 것도 어쨌든 인생 안에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 인생이 뭐야? 취업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 내가 최근에 그 트렌드 코리아 2023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선박의 존재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 거야. 우리도 똑같아. 취업 준비가 뭐야? 서류 준비, 면접 준비, 인적성 준비 이런 거잖아. 흔히 우리가 그걸 취업 준비라고 생각하지만 난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야. 그 알파가 뭐겠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두 개라고. 이 두 개를 찾아서 열심히 하는 기간이 돼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 우리가 취업 준비하려고 태어났나? 아니잖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이 두 개를 하려고 태어났다니까.